네, 프랑스의 농부들이 트랙터를 끌고 수도 파리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쓰던 한 농약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 것이 발단인데 프랑스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아나운서입니다. 파리에 나타난 트랙터들의 긴 행렬이 시내 중심부를 지나 프랑스 농무부 근처 앵발리드 기념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농부단체들이 트랙터 500대를 이끌고 살충제 제한과 환경 규제에 대한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써왔던 살충제를 쓰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이 터진 것입니다. Donc à la fois on ne comprend pas la brutalité de cette décision et à la fois on ne comprend pas aussi que l'État français bloque l'accès à certaines molécules quoi. 지난 2020년 프랑스 정부는 꿀벌에게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네오티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의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금지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유럽연합 EU 최고법원이 유예를 허용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프랑스 정부는 즉시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La première chose qu'on perd, c'est déjà un volume de production, c'est-à-dire que d'une récolte moyenne à 90 tonnes, 80-90 tonnes, on peut descendre à 30 voire 40 tonnes, donc vous avez perdu 60 tonnes. 농부들은 이번 결정이 올해 사탕무 재배를 크게 망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실이 불보듯 뻔한데 어떤 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살충제를 쓰지 못하게 했다고 분노합니다. On essaye de trouver d'autres modèles pour le futur, peut-être pour travailler sans pesticides. 전 세계적으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뒤 해당 성분이 들어간 농약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살충제 사용 유예냐, 금지냐를 둘러싼 프랑스 농부와 정부 간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